작가님 이제 결혼도 하시고 출산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해가지고 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뭘 알게 될지가 하셨어요. 네, 그래요? 네. 아니 일단은 그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알게 된 게 뭐예요? 사실 네. 저는 이제 그 성범 생활을 할 때 네. 내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네, 내 인생은 100%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 네, 이제 네. 이런 정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쵸, 네. 굉장히 강하고 회사, 네. 회사에 대한 욕심도 이제 커서 네. 계속 승승장구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사실 이제 결혼과 출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인생이 꼭 내가 이제 뜻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네. 깨닫게 됐고 네.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지속된다면 네. 결국은 내 삶을 찾을 수 있다. 내 일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고 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네. 아이의 성장과 함께 나도 네. 함께 성장해야 되는구나. 네. 이제 이런 사실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네. 우리가 어쨌든 이제 혼자 살 때와 네. 뭔가 이제 네, 다른 관계 속에서 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다른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제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여성분들도 네. 이렇게 그 결혼 전과 후가 또 많이 갈려요. 삶의, 갈리는 삶의 게 구체적으로. 모습이 네. 그러니까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이 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이전에 내가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아. 네, 사실. 아니, 작가님 근데 제가 그냥 뭐 겉으로 보는 거지만 네.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남성과 여성분들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지금 경력 단절 시간이 제가 5년이 있었잖아요. 아, 경력 단절 때문에 네, 5년 네, 5년이 있었고 네. 굉장히 뭐 산후 우울증도 심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일에 열정을 쏟던 사람인데 네. 일을 아, 그쵸, 그쵸. 육아 때문에 그만두다 네. 보니까 네. 굉장히 나는 사회에서 이제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 것 네. 같고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지금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 사라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힘든 시간은 결국 네. 끝이 납니다. 아, 시간이 흐르면서? 왜냐면 이제 네. 자신의 이제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네네. 결국 힘든 시간은 끝이 나고 네네. 저는 항상 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 일을 할 거야. 다시 이제 사회로 나갈 거야. 네. 이제 아이는 결국 클 거야. 그리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도 이제 읽기 시작하고 네네.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네. 조금씩 좀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든 마음으로라도 준비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을까요? 결혼과 출산이. 그러니까 조금 인간으로서 네. 성숙해진 거죠, 사실. 네. 좀 겸손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내가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거였다면,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네. 결국 그런 건 아니고, 인생이라는 네. 것도 내가 이제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네. 이제 그런 좀 겸손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됐고, 그런 좀 힘든 시간 속에서 사람이 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힘든 시간을 내가 통과하면서 더 내면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네.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게 과연 그 좋은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말씀하셨는데 작가님은 그러면은 뭐 20대와 지금의 프레임이 좀 달라지신 건가요? 네. 사실 뭐 제가 성모원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네, 했잖아요. 네, 대학 졸업까지. 네, 네. 그래서 항상 부산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네. 내가 갔던 그 공간의 한계, 이제 네. 그런 거기에 기준으로 이제 모든 그 세상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을 떠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은 너무나 넓고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나는 이제 독립을 했고 더 이상 네. 돌아갈 곳이 없고 뭐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착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빨리 진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체력도 약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이제 그게 저로 하여금 네. 남들보다 배로 더 노력하게 이제 만드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네. 저는 굉장히 작은 존재로 느껴졌지만 제가 이제 남들보다 빨리 진급을 하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성과를 하나를 얻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하나 얻으면서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노력한 만큼 조직에서 얻을 수 있구나 이제 이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좀 큰 자신감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과연 이렇게 이 경쟁이 치열한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네. 이렇게 나 자신을 생각했다면 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곳이야. 이제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이 프레임 자체가 바뀐 거죠. 네.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사람마다 다를 텐데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좋은지 나쁜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네. 본인이 잘 알아요, 사실. 좀 전에 이제 제 그 독자분이 자기가 자존감 네. 낮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고 네.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내가 못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계짓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부정적이어서 아니면 제가 끝까지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사실 자기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내가 작은 존재로 한정 짓고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내가 이거를 변화를 하고 바꿀 수 있을까?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까? 제 마음을 어떻게 그걸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책을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네. 좀 부정적으로 흐르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독서와 글쓰기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책도 읽기 싫고 글도 쓰기 싫어. 네. 그러면 나가서 이제 걷는 거죠. 산책을 한다거나 움직이는 거. 몸을 막 움직이고 네. 대부분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기분 나쁜 생각을 계속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그쵸, 많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몸을 움직이면서 좀 전환을 하고 맑은 공기를 네. 좀 마시면서 하고 네.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 이제 책도 좀 읽고 그런 기분 나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글로 좀 표현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막상 내가 가진 이 큰 문제를 독서와 글쓰기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의심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이제 그런 부정적으로 흐르는 생각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산책하고 책 읽고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면 저도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답인데 왜 하지 않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만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뭐 산책하는 거는 그냥 뭐 주변 공원 가서 걸으면 될 것 같고 네. 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학이나 뭐 성공 철학에 대한 책을 자기계발서 같은 걸 읽으면 좀 될 것 같고 근데 글쓰기는 그러면은 뭐 어떤 글 어떻게 써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네. 가장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네. 혜택을 얻는 분은 본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힘든 마음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사실. 네. 그래서 만약에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왜 기분이 나쁜지, 어떤 말을 들어서 기분 나쁜지, 이거를 이제 종이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를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글로 좀 써놓고 근데 글 쓴 걸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유치하다거나 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었는데 네, 그쵸.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랬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 써보는 거랑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서 계속 기분 나쁜 상태로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뭐 기분이 나빠하는지를 쭉 써서 이걸 좀 다시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건데 내가 괜히 오버했다라든지 이런 생각이 네, 이제 인식이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그 프레임, 뭐 내가 이걸 바라보는 틀이 바뀌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뭐 기분이 네. 나아지고 성장하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을 바꾼다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아. 내가 뭐 하루 이틀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사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짧게 딱 이렇게 하고, 네.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효과가 없으면 네, 네.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네. 또 멘토를 찾아 나선다거나 또 어떤 이제 또 다른 걸 또 찾아 나선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그쵸, 지금 맞아요, 맞아요. 자기 개발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 변하지를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분주한 건 아닌가 지금 맞아요. 공감해요. 그냥 이게 혼자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네. 거 글로 쓰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분주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별로 달라진 건 없고 이제 이렇게 뭐 허무하고 난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그래도 뭐 표준화시키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좀 나를 좀 제대로 좀 돌아보고 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 쓰는 게 힘들다 그러면 네. 감사일기를 예를 들면 네, 네, 네. 한 100일 정도 쓰면 조금 약간 개월. 긍정성이 향상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이렇게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100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블로그에 좀 끄적인다 네, 글을 네. 내가 네. 오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뭐 5줄이라도 좀 써본다 그러면 100일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셔야지 네.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 나는 글이랑 안 맞아 나는 뭐 안 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이제 교육을 하시고 혹은 뭐 상담을 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그래도 100일 정도는 꾸준히 해주면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맞아요. 거 이런 말씀이시죠? 그 평범한 일상에는 불행이 잠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하는 이제 평범한 일상은 네. 노력하지 않는 평범성의 위험이에요. 노력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나는 나의 이제 속성을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거나 뭐 상대방과 내가 맞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네. 너무나 또 당연시 여기면서 뭐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트러블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런 일상들이 그러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일상들이 다들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현실보다 좋아질 수도 없고 유지도 안 돼요. 유지도 안 되고 우리가 네.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의욕이나 이런 열정이나 체력들이 모두 이제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살던 대로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고 살면은 네. 내려가는 길만 남아있는 거지 맞아요. 유지가 안 돼요. 유지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일상에서 이제 지속돼야지 되지 그냥 어제랑 똑같이 오늘도 이런 삶을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아주 안일한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위로하는 공부, 이거는 어떤 공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 공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네. 있겠죠. 뭐 책을 읽는 것도 되고 또 내가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 그리고 또 뭐 영상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거 또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얻는 거 그래서 네. 저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갈수록 더 좀 단단한 내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거나 그럴 때 네. 누군가가 나에게 딱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네. 그냥 내가 조금 더 이제 뭔가 공부를 통해서 반성을 한다거나 깨닫거나 이렇게 좀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삶의 가장 큰 위로가.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이 공부라는 자체가 네. 이제 위로가 되면서 네. 삶을 조금 더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운다는 그 공부는 네. 대체 어떤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 공부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뭐죠? 그래서 저는 좀 네. 뭔가 힐링이 되는 이제 네. 그런 책들도 읽지만 네.
사실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책을 쓰는 이유는 네네. 사실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 네. 그러니까 독자분들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외롭지가 네. 않아요. 이번 책도 2년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독자분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쓰니까 네. 계속 독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이제 글을 쓰게 돼서 혼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지만 사실 이제 외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제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사실 명상 효과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명상을 하지 않아도 제가 책에도 썼지만 명상을 하지 않아도 네. 정신적인 그런 멘토가 존재하지 않아도 네. 그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글쓰기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프롤로그에 그렇게 썼는데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쓴 거거든요. 네. 이번 책을 이번 집필을 하시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독자들을 좀 생각하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개발 열풍이 네, 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들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쵸, 제가 있죠. 사람들을 네. 소상공인분들 또 군대 독서 코칭을 오전에도 했지만 네네. 군인분들도 굉장히 독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 이번 책을 쓰면서 네네. 독자분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독서의 중요성도 알겠고 이제 글을 쓰면 좋다는 것도 알아요. 성장 욕구를 가지고 네네, 계신 그쵸? 분들이라면 네네.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고 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게 왜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실천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책에서도 뭐 독서와 글쓰기 중요성을 네. 언급하긴 했지만 그쵸, 그쵸. 이 책에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정말 독서 생존을 위해서 정말 네네. 필요한 거고 네네. 글쓰기는 정말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정말 강력하게 지금 전달을 해주려는 그런 의지가 강했어요. 제가 이번 책을 쓸 때 그러면, 무조건 해야 네. 된다. 작가님 그럼 이제 독서가 생존 수단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책에서도 그 20대 때 그 힘든 시기에 뭐 부산에 서울 생경하셨을 때 네. 그리고 그 시기부터 독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언제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읽으신 건가요? 직장 생활 할 때 이제 제가 네. 해외 나와서 체류할 때 이제 네. 책을 항상 이제 가지고 다녔지만 네네.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네네. 왜냐면 체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정말 이제 일을 한 시간 빼고는 정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네. 없을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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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거의 뭐 0. 그러니까 하위 거의 네. 뭐 최고 수준 네. 그 저질 체력의 네. 네.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네. 정말 휴식하는데 많은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일을 하기 위한 휴식. 그래서 책을 네. 많이 읽지는 못했었고 네. 저도 거의 30대부터 그러니까 경력 단절의 시간부터 집중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뭐 30대인데 뭐 40대인데 뭐 네. 지금부터 열심히 읽어도 늦지 않을까? 절대 늦지 않죠. 60대, 70대여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는 어제까지 안 했어도 네. 오늘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당시 어떤 책들을 주로 읽으시고 어느 책들을 통해서 힘을 많이 얻으셨나요? 아, 그러니까 30대 때 네, 단절의 그, 시간에 네, 그치. 그때는 제가 막 산후 우울증도 있고 좀 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쓴 그런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어서 철학자가 쓴 책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나만 힘들지 않다는 것을 이제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네. 정말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육아를 하는 사람도 다 힘들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되면서 네. 좀 겸손해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